그 을지로 노가리 골목에서 을지 오비베어라는 곳이 이제 만소노프라는 대기업과도 같은 호프집에 밀려나게 되는 상황에 왔어 싸우기 위해서 갔는데, 그냥 이런 작은 이슈들에 조금 마음을 가지고 좀 소문을 내서 그것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면 어제 막 정말 1,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.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듣지 않고 있는데, 아, 이게 무슨 소용이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, 술을 마시러 왔던 어떤 커플이 만소노프를 들어가려다가 그 을지 오비베어 투쟁 현장을 보고서, 아,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소노프 가기 좀 그렇지 않아? 딴데 가자라고 하면서 항로를 변경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작게 작게라도 계속 알려야 되는구나. 그래서 어찌 보면 부여에 사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언젠가는 내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, 그냥 마음을 조금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선과 영이었고요. 저희는 복태와 한군으로 13년간 활동을 하다가 올해 이름을 바꿨어요. 그 이유는 13년 차에 1집을 내기가 노후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1집을 내려고 이름을 바꿨어요. 그래서 올해 한 9월쯤에 선과영이라고 정규 1집을 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잊으셨다가 한 가을쯤에 뭐래더라? 선과 뭐? 그래서 선과영이라는 팀이 앨범을 냈다나? 그래서 한번 슬쩍 음원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맞이할 시간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, 다음에 이건영 뮤지션이 또 노래를 부르신다고 합니다. 네, 그 음악을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이할 시간 부를게요. 말 없이 알아주기로.
슬픔, 너의 기쁨, 너의 웃음, 너의 눈물 모두 다 이해할 순 없겠지만 너의 마음, 나의 마음, 우리의 마음, 몰랐던 마음 서로가 알아주기로 해요. 말이 통하지 않을 때 그저 마음